반쪽부터 생식별님, 인공별님, 외신별님, 경제원님 하셨습니다. 그 제가 영화 소재 파묘라는 소재를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풍수지리사 선생님들 한 세 분 정도랑 같이 좀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땅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한 곳에 모이더라고요. 그 세침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모이게 되죠. 그래서 그거를 뭐 믿든 말든 근데 예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든 좀 영화에 녹여보려고 했지 예 했습니다. 근데 그게 또 영화에 또 너무 도드라지게 넣는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이 캐릭터의 활동에 그거를 좀 잘 녹이고 그게 중심이면서도 그게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들게 좀 많이 노력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 파묘라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를 겪고 극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참 하면서 극장용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극장에서 재밌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화끈하게 만들고 싶었어요. 네,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또 직관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좀 육체파 네, 좀 화끈한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. 예. 그 장면은 하루 전날에는 이제 전체 리허설을 다 같이 했었고요. 그리고 당일날 촬영할 때는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의 배려로 카메라 4대로 촬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촬영 감독님들 네 분이서 함께 촬영을 했고 하루 안에 끝낼 수 없었던 분량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따로 제가 뭐 준비를 한 거는 그 굿을 할 때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많이 했고요. 네, 체력적으로는 하루 만에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힘들지 않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고은 씨가 되게 말은 편하게 하는데 정말 그 짬짬이 그 시간 날 때마다 그 뭐 경문이라 그러나 그거 외우지 뭐 또 직접 그 현장에 오신 그 무속인 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레슨 받지 정말 그러니까 배우들은 아 내가 저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저 역할을 한다면은 야 정말 피말리는 연습이 해야 되겠구나. 예. 저 에너지를 또 어떻게 끌고 오지? 그런 걱정의 시선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예. 저 역시도 전에 제작 보고회 때도 잠깐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우스갯소리가 아니었고요. 진짜 야 저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옆에서 라이브로 봤을 때 굉장히 그때 카메라가 네 대로 찍었는데 아주 그 몰입도는 대단했습니다. 예, 여러분께서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그런 아주 그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몸의 힘듦보다 이게 어떤 그 배역에 철저히 그 이렇게 몰입하고자 하는 그 배우의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느낌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. 예. 아마 촬영 내내 진짜 흙을 그렇게 먹었다면은 아마 맹장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그 우리 미술 스태프들의 배려로 그 제가 그 집어먹는 흙은 이렇게 좀 맛있게 만들어줬어요. 예. 뭐 감독님하고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그건 것 같아요. 그 다른 인물보다는 되게 좀 현실적인
문제를 인지하고 현실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직업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래야 되지 않겠냐. 그게 또 관객의 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,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. 예. 이번은 이상하게 왜 이렇게 갈수록 더 힘들게 찍어야 되는데 배우분들이 이번에 전작도 그랬지만 참 너무 베테랑 배우분들이어서 그리고 스태프들도 너무 이제 호흡이 잘 맞고 해서 되게 어려운 장면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도 좀 찍어보고 좀 여러 가지 트라이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배우분들과 참 재밌게 좀 찍었었던 것 같아요. 예, 몸은 힘들지만 좀 되게 배우한테 좀 편하게 제가 좀 힘들 때 힘들거나 저도 좀 헷갈리고 그럴 때 배우분들이랑 같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진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같이 나도 좀 헷갈린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또 있을 수 있을까 막 회의도 하고 막 몇 시간씩 같이 고민하고 대사를 맞춰보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이 바꿔 찍기도 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작업을 했습니다. 몸은 되게 힘들고 그리고 되게 난이도 높은 장면도 많고 생각보다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위험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. 막 스크린을 태우고 싶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그랬는데도 좀 마음은 되게 좀 많이 편하게 찍었어요. 다른 영화에 비해. 예. 그렇다고 또 너무 쉬웠던 건 아닙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순신 장군님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 결혼하십니까? 근데 전 참 꽃갱이지라고 삽질을 많이 하는데 참 군대 있을 때 제대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는데 참 오래간만에 삽질을 원없이 해봤습니다. 하면서 아니 북크레인도 있는데 이걸 왜 삽으로 파나? 네. 겨울에 네, 좀 그랬는데 사실 기분 좋은 우리가 저기 협업에서 아까 장재현 감독이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유쾌하고 정말 너무나 화합이 잘 되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그럴 경우에 이 물리적인 어떤 이 피곤함은 이건 사실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예,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래서 아주 유쾌하게 삽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예. 아무래도 이제 대살걸 할 때 계속 뛰기 때문에 그게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조상 중에 누가 좋은 데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정말 그런 것 같고요. 예, 정말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뭐 교회 다니지만 작품 들어가기 전이나 캐스팅할 때 대구에 있는 할머니 무덤에 가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도 하거든요. 그것도 그런데 모르겠어요. 일단 저도 느끼는 게 혜진 선배님도 그렇고 고은 씨도 그렇고 민식 선배님도 그렇고 배우분들이 항상 좀 새로운 거에 갈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새로운 시나리오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니까 뭐 그런 점을 좀 높게 좀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참 드라마가 좋으면은 선택을 하는 편인데요. 시나리오 작품을 선택을 하는 편인데 진짜 한 번도 오컬트라는 그 장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. 그리고 또 진짜 오컬트의 우리나라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재현 감독님의 그런 연출은 어떨까? 그리고 또 그 이 시나리오가 읽을 때와 또 이렇게 구현이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까? 뭐 그런 그 호기심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장재현 감독님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오컬트 장르를 영화관에서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.
그래서 감독님의 전작들을 다 봤었고요. 대본에 쓰여진 게 어떻게 펼쳐질지 뭐 상상하면서 재미있게 잘 읽었던 것 같고,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제 민식 선배님께서는 캐스팅이 되신 상태였는데, 선배님과의 이렇게 연기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장재현 감독 때문에 했어요. 저는 그 전작들도 너무 잘 봤고,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스며있는 우리나라의 그 민속신앙, 지금은 미신이라고 치부하기도 하고, 뭔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, 좀 터부시되는, 그게 평소에 좀, 이거 좀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인간과 신의 어떤 중간에서 그 다리를 놓는, 네. 그 인간이 나약해질 때마다 매달리는 신의 존재. 이런 관계를 참 장재현 감독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점들이 너무, 예.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문제에 매달리나. 그런데 또 그런 어떤 그런 사고방식도 좋지만, 또 영화의 만듦새가 굉장히 세련되고, 뭐라 그럴까, 아주 그 촘촘히 짠 카펫처럼 구멍이 없는 그런 어떤 영화의 그 만듦새가 너무, 예, 매력적이었어요. 그래서 야, 참 잘 만드는구나. 그런데 이제 들어왔어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, 저는 솔직히 상덕이라는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, 어떤 그 이 영화에서 어떤, 예, 던지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, 저는 솔직히 장재현 감독의 내가 조감독이다 생각하고, 이 양반의 어떤 그 전반적으로 크랭크인부터 크랭크업까지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, 조각해 나가는 과정이 궁금했어요. 자칫 잘못하면 형이 상학적이고 이렇게 관념적이고, 예, 이런 영화를 굳이 상업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굉장히 관객들에게 소통하는, 그 전달하려고 그러는 그 힘이 느껴져서 참 대단했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그날 찍을 때 혜진 선배님이 계속 몸이 으실으실 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촬영 감독도 아프고 막 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, 저희 이제 무속 자문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모니터를 보고 계시다가 저리 가!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날부터 진짜로 별로 안 아팠다. 뭐 그런 얘기가 유일하게 한 게 있습니다. 예. 예, 거기에는 애드빌이 최고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, 저는 경문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귀신이 왔는지도 몰랐나 봅니다. 예, 근데 저희 보시면 아시다시피 배우분들이 되게 귀신보다 더 강한 아우라가 있어서 뭐 그랬고, 아무튼 그리고 그 되게 뭐라고 할까, 그 스태프들, 제작팀과 뭐 연출팀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, 이렇게 좋은 장소를 찾아서, 저는 근데 그 그림에 좀 집착한다기보다는, 저는 첫날 이렇게 첫 장소에 가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로케이션에 가서 배우들이랑 찍을 때, 배우들이 와서 와 이런데 어떻게 찾았어? 라고 하면 저는 그날이 되게 술술 풀리는 날이에요. 그게 저는 진짜 중요해서, 배우들이 처음 왔을 때, 이게 현장에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 데인데 뭐 가까운 데 여기서 찍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날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배우들한테 소품 하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배우들이 와서 야 할 때 좀 반은 먹고 들어가는, 예, 뭐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예. 네, 그럼 다음 질문도 너무 외지고 힘들어서 거기까지 가는 게, 야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았어요? 네,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 그럼.